가면 키였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추 오늘 그 우리 방금하는 강의 그 8월 26일 이 고추는 날도 많고 달도 많죠. 예. 지금 여기 가져온 이 고추는 그 뭐 딱딱해 가지고 굳어 버렸어요. 색이 바뀌었죠. 이렇게. 이 고추가 원인이 뭐에 의해서 이래 바뀌었냐는 거죠. 원인. 단단한 거는 강한 에너지가 있었다. 힘. 힘은 영향에 해당하고, 영향은 토양 공급에 해당합니다. 토양 공급은 수분에 의해. 그럼 이런 원리에서 얘가 힘은 결국에는 영향이라는 소리는 영향이라는 소리는 비료가 될 수도 있고 대비가 될 수 있다. 그죠? 비료나 대비가 될 수 있다. 비료나 대비는 어떤 작용에 있어 이 고추가 계절에 맞게끔 먹어야 된다. 계절이라는 거는 이런 원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더래요. 겨울에는 12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3월 31일. 자, 이래 나누고 나면 토양 수분을 빼고 나면 움직이는 게 온도 비례하고 비료량에 비례한. 온도는 바꾸려면 우리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하우스. 그죠? 하우스 빼고 나면 이 계절을 그냥 써요. 하우스 자체는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낮을 때는 이 식값이 달라집니다. 2.4대죠. 그럼 여름에 더울 때는 1.5로 바뀝니다. 봄, 가을 1.8. 1.8. 여기에서 이 식값을 달리 해줬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농업 농가가 실패하거나 이 식값이 더 올라갈 그 여분을 0.3을 빼놨어. 0.3을. 설계도를 낼 때 우리나라 전역에 이 설계는 써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0.3이 빠져있죠. 자, 이렇게 놓고 나면 계절의 자연 대기 상태의 온도에 비례한 이 식값, 비료량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고추가 왜 잘못됐느냐? 지금 현재 오늘이 8월 26일입니다. 얘가 여름 거는 역으로 가면 8월 초에 열었다고 하면 요거 한 20일 됐다고 보면 8월 초에 되겠죠. 8월 초에 고온에 의해서 이 식값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 고추 농장에서는 비가 작아 함수량이 낮아져서 올라가서 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분이 없었다. 그때 물 제대로 줬습니까? 묻혔죠. 완전 가물었어요. 거기는 오래 비가 그렇죠. 돼가지고 제가 여기 있으면 그 반 도사가 돼요. 여기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이 갖다 줬지 저한테 가르친 적만 없습니다. 저도 이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의 힘에 의해서 풀면 풀려요. 그래서 요 사계절 이식값을 표를 개발해 낸 거예요. 표. 이건 사계절에서 어느 누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8월 초에 열은 이 고추는 고온에
요런 조건이 문제가 됐다면 비료가 가다되고 수분이 없었다는 결론이냐고죠. 그래서 여기 딱 그 구조가 있어요. 물을 많이 뿌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수분이 적정한 수분이 얼마냐? 35에서 45%가 수분이라는 거예요. 토양 수분. 토양 수분이 35에서 45%를 기준을 잡으면 이 고추는 이미 요 수분과 요 이시 흐름에 대해서 과다해서 일어났다. 이해됩니까? 그럼 얼마나 과다됐느냐? 중간중간이 과다된다는 거예요. 수분이 약간 있을 때는 풀렸다가 뭉쳤다가 풀렸다가 뭉쳤다가 이 고추 잎을 보면 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요건 꼬부리지가 적게 열었다가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실금이 작았어요. 그죠? 흰 실금이 같다. 실금이 같다는 소리는 영향이 더 왔다는 소리고 병충이나 열이나 어떤 가해됐을 때 식물의 세포가 단단해져요. 영양. 영양도 관계가 있고, 균도 관계가 있고, 열도 관계가 있고. 칼슘도 관계가 됩니다. 그것도 여기에 해당하죠. 영양이 해당하죠. 과하게 들어간 영양은 세포가 단단해진다. 그러면 우리 고무 풍선에 바람을 분 것과 같다. 고추에 칼슘 부족은 비료 부족이지 칼슘 부족이 아니라는 거죠. 해석을 하면. 물론 결과는 고추가 칼슘 부족이 나와요. 이거부터 해놓고 할게요. 자, 이 고추는 비료 과다해서 어릴 때 잎은 큰 게 있었어요. 아래쪽에. 아래쪽에는 일부가 큰 고추가 열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난과 동시에 계속 나빠져. 네. 비료 과다해서 나빠진다. 그럼 이 비료 과다 이전에는 정상이 있어. 정상이 있어. 정상에서 영양 과다로 바뀐 거예요. 그럼 비료를 줬거나 날이 가물어서 비료를 댕겨 올랐구나. 부족해서 안 올라와요 이제. 예? 부족해서 안 올라와요. 그런 현상이. 부족하면 떨어져 버리고 작아지 가지고 멀렁거리에. 고무풍선에 바람이 적으면 멀쾅하죠. 고무풍선에. 고무풍선에 바람을 많이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쁘게 가면요. 거꾸로 될게요. 네. 전부 다 칼슘 부족이라 고추가 그렇게 생긴다. 칼슘 부족이란 말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뭘 파니까. 칼슘 부족이란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인을 계산해 보면 이거는 비료 과다해서 생긴 거나 열상이나 다른 원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비료가 과다됐다. 그리고 수분이 적었다. 어릴 때는 괜찮았다. 요게 지금 이 고추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요 부위가 단단한 거는 비료 과다나 세포 그 굳은데 아마 이시가 높은 것 같다. 왜 이시가 높다 그러냐면 생장점에서 제대로 못 자랐는 거죠. 이 시들기 했는데 생장점의 잎이 단단하게 기르기가 길면 이렇게 기르기가 길면 길이가 길고 약간 얼룩거려요. 여기 자세히 보면 약간 미끄미끄하죠. 보이나요? 그거는 지금 요즘 비가 자주 와가지고 좀 풀어져서 좋아진 거고. 미끄미끄하다 소리는 지금 현재 얘는 고온 열상의 비료 과다의 고온 열상을 입고 있다. 요거요. 약간 희끄미끄합니다. 근데 정말 정밀하게 보지 못하면 잎이 비분이 있으면 비료를 가지고 있으면 잎의 모양이 길쭉해져요. 길게 나와. 길게 나오는데 여기 쭈글쭈글해지면 과다해요. 그 다음에 여기 매끔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매끔해지면 여기 쭈글쭈글해지는 거는 과다. 희끄미끄한 점이 생긴다. 근데 우리가 예. 지금 우리 밭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 비료를 한번 만졌어요. 예. 나는 그래서 비료 부족이 예. 현상이 그거 일어나는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꽃을 농사 많이 안 짓거든요. 한 3,400도에 심는데 자, 지금 희끗희끗하면서 이게 쪼글쪼글해요. 그렇죠. 이게 잎이 과다, 요거는 과과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생겨서 요 반 정도가 노란색으로 생겼습니다. 잎이 노란 여기에. 노랑을 되어 있다. 그럼 요거는 진청색이다. 그러면 요거는 과다. 그 다음에 여기 잎이 이제 요렇게 요렇게 생겨서 여기 진청색 요거는 정상 색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놈이 둥그러지면 연청색. 요거는 부족. 자, 잎이 길어지야만이 압력에 의해서 길어졌다. 압력. 힘에, 영양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 거죠. 근데 과다되니까 햇빛에서 상처가 나죠. 햇빛에서. 열상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이 온도 때문에 지상부가 견딘 힘이 다르다. 각각 다르다. 그래서 고냉기 배출을 왜 안 하느냐면 요 온도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다 풀어줬거든요. 그때 온도에 의한 조직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직 파괴.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온도에 의한 조직 파괴. 그래서 고추가 잘못된 거 지금 요거 하나 푸는 거는 비료가 없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은 거에 속해 있다. 잎이 누른 반점이 생겼다. 예. 어서이죠. 그래서 비료 과과다다. 올해는 물을 많이 뿌려서 회복시키면 가능하다. 과과다. 이제 이해되죠? 그런데 연면시비를 자주 했어도 그런 과과다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소화시킬 기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까? 잎이 먹고 소화시키는 날짜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대표님. 그러면은 이런. 그래서 연면시비는 우리가 연면시비는 7일이 소요된다. 이슬이나 자기 스스로 잎에 들어간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것. 합비율, 배합된 것. 그런데 이것도 농도로 세게 짚으면 한 방에 떨어지고 타고는 다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면시비를 해도 과해가 되는데 이건 지금 뿌리에 과해인 거거든요. 뿌리에 과해인 거는 나오면서 계속 그려야 되겠고 연면시비는 한번 그르고 그 다음에 좋은 게 나와버려요. 나온 놈만 장애가 일어나지 연면시비는 과한 거는 타죽거나 타거나 일어난 거는 연면시비는 한 번이에요. 이거는 7일에 소화할 수 있는 거고 과해가 장애가 발생했으면 이거는 장애가 발생했으면 다음에는 정상이 나와요. 연면시비가 과했다면. 그런데 뿌리에서 비료가 과한 거는 지속적으로 연속 일어난다. 연속적으로 뿌리에서 비료 과한 거는 연속 일어난다. 요 차이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모든 과실이 저장력이 떨어지고 과실이 자기 비대가 안 된 거 터진 거는 예외의 압력이 가해서 터졌다. 그럼 지금 이 고추가 실금이 갔다는 건 하얗게 그 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영양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풀렸다. 많이 먹어가 과다돼가지고 멈춰있고 햇빛이 노출되어 있던 얘가 그냥 이런 현상이 안 벌려. 실금이 안 가. 비가 와버리니까 어떻게 영양 이동하겠죠? 뿌리가 일을 해서 영양을 만들어서 지상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양소를 고추의 축축이 과다하게 되니까 실금이 갔다. 그러면 고무풍선을 많이 보니까 약간 턴다. 고무풍선. 고무풍선이 물컹거리는 거는 더 불어도 안 터진다. 그게 뭐냐면 사이마스케라는 그런 놈이 있어요. 사이마스케. 포도가 안에 더우니까 요 놈이
물컹거리. 물컹거리는 주 원인은 비료가 부족해. 질소가 부족해 버리면 고온에서 못 견뎌요. 그, 예. 질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질소가 부족해져 버리면 사이네스 하우스에 고온을 못 견뎌요. 지금 요 고추, 노지 고추가 고온을 못 견디는 건 동일합니다. 하우스에 사이마스케치 알이 멀컹멀컹해. 왜? 질소분은 잎의 두툭기에서 적정량, 그것도 넘치면 안 돼. 이 20밖에 있으니까. 온도에 비례해서. 그러면 잎이 정상적인 함수량이 늘어나요. 가뭄 때는 뿌리의 비료값이 높으면 우리가 치유 안 돼요. 뿌리의 비료값이 좀 낮으면 관주로 질소를 주면 잎이 두꺼워지면서 함수량이 늘어나서 가뭄을 적게 탄다. 질소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슬을 먹고도 잎이 살이 쪄버려요. 근데 비료가 가다이가 쩌리가 있으면 물을 먹지 않아요. 굳어가지고 단단해요. 그래서 이 고추는 너무 비료 과다된 거다. 요것도 지금 고추가 굽죠? 굽다 소리는 미는 힘이 세다. 미는 힘이 강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고추는 방금 전에 고추하고는 전혀 다르죠? 다 끝이 굽죠? 지금 이거는 비료가 과다돼서 꼬르게 되어버렸죠. 이건 어떻게 해? 약간 많은 게 이렇게 굽잖아요. 이것도 많은 거 맞아요. 그것도 꼬불꼬불해야 돼. 예? 그것도 꼬봤잖아. 이게 꼬부린 거는 열에 의해서, 고온 열에 의해서 뒤틀림이 생긴다. 고온 열에 의해서. 하우스. 예. 하우스. 예, 하우스에. 근데 끝이 굽은 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끝이 굵은 거는. 끝이 고추가 굵은 거는 칼슘 갱픽하는 이게 100% 아니에요. 끝이 굵은 거는. 그 말은, 끝이 굵다는 거는 니는 힘이 가해가지고 괜찮다. 그럼 힘이 강한 거는 칼슘 결핍이라는 건 전혀 안 일어나요. 칼슘 결핍하는 거는 뭐냐? 굶어서 얇아진 거거든요. 그럼 이 고추는 힘이 강하다. 근데 요게 꼬부러진 거는 어디서 찾아야 될지 이제 또 별개예요. 대위도 꼬부러지고 열에 있어도 세포가 휘어지죠. 여기에서 고추 잎이 쪼글쪼글해진 거나 고추가 중간중간에 휘어진 거나 동일하죠. 잎이 조직이 파괴된 거나 고추가 열상을 입은 거나 두 개 동일합니다. 이제 예제죠. 요 고추까지 보면 이해됩니까? 아니, 저 씨방이 잘 안 만들어져가지고, 굽어진 게 아니고요. 그것도 고온 열에 의한, 비료 과다한 요 조직이 파괴됐다. 안에. 내부 조직이. 내부 장기 조직이 파괴됐다. 네, 예전에. 내부 장기 조직이 파괴됐다. 예, 동기동기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약 한 40명 밖에 이야기해가지고. 내부 장기 조직이 파괴되어버리면, 자, 이거 한번 까볼게요. 쓰이 들어있죠? 근데 이것보다 감은 씨가 안 들어요. 자, 요거 씨가 잘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고온 열상이. 배 한번 까볼게요. 시행성이 잘 안 되죠? 인산이 모자라서 그런 게 된 게 아닌가요? 아, 그렇게 가면 끝이 없습니다. 인산은 우리나라 토양이 거의 99%가 과다입니다. 제가 오늘 끝나면 제주도에서 뭘 할 거냐? 제주도 밀감밭에 전자 퇴비였고 비료, 복합비로 NK 줘가지고 인산 가리 과다를 갖다가 못 죽게 요소로 주라 하는 걸 강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이마스켓에
퇴비 주고 21달치도 잘 안 줘요. 21달치도 질소 많다고 더 낮은 비로 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산팔이 가다가 됩니다. 질소를 먹어야 되는데 질소를 못 먹는 거죠. 보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비로 과다한 고온 열상이 발생되죠. 그죠? 이 굵기에 비례하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고추 굵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상당히 두꺼우면 생장점도 고온을 받았다. 고추 굵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겨울에는 하우스 고추들이 씨가 대글대글대요. 또 물론 수정에도 관계 있는데 이게 수정 자체가 안 돼요. 온도에서 벌도 잘 안 오기도 하고 온도에서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여기 씨가 모여있는데 짜잔하게 해가지고 알이 안 는다는 거죠. 녹아버려. 이 고추기가 오늘 처음부터는 재미있다 그죠? 아 이렇게 와서요. 아니 꽃이 안 와요. 흙까지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그 단독 하우스 내골 들어가 있는 고추인데 예. 밑에 사마방 가지는 고추가 잘 열렸어요. 근데 사마방 이상부터 지금 딱 끊어온게거든요. 근데 꽃도 키가 크면 키가 크면 식물이 키가 크면 비료 부족. 이게 비료가 과다되면 꼬구리가 되게 안 커야 돼요. 얘는 키가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늘을 쬐었거나 결론은 얘가 키가 크는 환경을 만들었다. 영양이 없어서 안 다닌다. 결론 맞나요? 아니요. 영양이 거기에 이 시가에 지금 2.2가 나오는 자리고 2.2가 됐건 어리 됐건 햇빛을 가리거나 다른 원인이 발생하고 있다. 아니 꽃이 안 오는 원인이 뭐냐 이거. 고전에 더워가지고 세포가 파괴되면 안 나와요. 작게 오고 옛날에 우리 수박 온칠 있잖아요. 제가 약 한 3, 40년 전에 수박을 턴으로 심었어요. 만봉까지 심었어요. 스물 몇 살 때. 여기 100m에 터널을 해놨으니까 아 요놈을 몇천평 심은 걸 아침 낮에 요렇게 한 개씩 해야 돼요. 요걸 갖다가 오후에 가면 뺏기고 아침에 다니 억수로 힘들어. 잔머리를 딱 쓴 거죠. 여기다가 제주도에 가면 그 에어박 심은 그 구멍 뚫어요. 단호박 다 구멍을 뚫어내기 억수로 편해. 수박이 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양쪽에 여기다가 요 끝난 게 여기다 구멍 뚫어붙죠. 여기다 요렇게 해놓고 나니까 습기도 안 차고 수박이 잘 커. 야 대단이다. 가스만 빠지고 적당히 온도 빠지니까 요놈이 수박 수중할 때 돼. 꽃은 나오도 꽃이 작고 절대 수중이 안 돼. 어디에 되느냐 여기에 가스포기 오주 여기에서 낮은 데 구멍 뚫은 여기에서 바람이 들어가지고 5포기 여기 5포기만 수정되고 100m에 100포기 쓰는데 90포기는 수박이 안 다리다.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수박이 덩굴이 나가서 돌아서 다는 게 난 이마트에 옛날에 수박이 좀 단단한 거 맛있는 품종인데 그걸 따가 마산 의시장 공판장에 가니까 전라도 수박이 있네. 그 과거 시절에 제가 13kg까지 따랐습니다. 옛날에는 13kg 컸어요. 우리 옛날에 수박을 짧게 키웠거든요. 요즘은 13kg 아무것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식물이 키가 크고 여건 이 고추는 어떤 장애를 먼저 받았어요. 잎이 꼬구리 됐죠. 그죠? 장애를 받아서 생식기능에 세포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 전에 파괴됐다면 이제는 풀려서 맺고 있다. 요 사이에는 온도에 의해서 세포가 파괴됐다. 수박 덩굴은 나갔는데 꽃 수정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고추를 요래 내리 깠을 때 요 부분이거든.
연한 조직에 조직이 더 파괴되는 게 쌀맛있게 덩굴이 나가는데 포도만 안 돼요. 포도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안 열고 컸다 소리는 그 전에 고온 열상을 입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 시가 높아도 햇볕을 적게 보거나 그 원인으로 키가 쭉쭉 컸다. 그럼 결국엔 얘는 비료를 비료값은 2.1이라도 햇볕을 가려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식값이 올라가요. 햇볕을 적게 보이면 이식값을 더 올리라. 햇볕이 작으면 이식값 더 올리라. 무방하다. 햇볕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햇볕이 작으면 이식값을 더 올려도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식값을 올리기 요구입니다. 겨울에 양액도 이시어 지금은 꽃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죠. 고온 열상이 지금 풀려가지고 꽃 맺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직도 약해 이게. 그리고 이 잎을 보면 자세히 보면 자 요 잎이 진하지가 않다. 모양은 길어졌다. 모양은 길어졌는데 요 안에 잎이 그 둥그러지면 이제 비료 부족으로 가거든요. 안에 속잎 모양을 보자고. 아직까지 길쭉하다. 길쭉한데 얕다는 거죠. 길쭉하고 얕다는 소리는 이거는 이미 비료 층색에서 요 사이 진층색에서 연층색 요 작아진 요 사이 잎 길었기는 길어졌는데 연층색 이제 이제는 연층색에 의해서 그 전에 세포 조직이 파괴된 것도 동시에 있다. 이제 요 중간에 없었던 거는 고온 열상으로서 세포가 파괴됐다. 파괴됐죠. 그래서 온도에 잠깐에 하우스에 여기 단독 조그마한 거 터널 제주도에 가면 그래 여기다 요렇게 요렇게 뚫어놓고 안에 습기가 차요. 그러면 요 터널 벗겨서 에어박을 여느냐 안 열어요. 착각 안 돼요. 왜? 안에서 덩굴이 고온 열상으로서 제일 나빠지는 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나 비대거나 하면 누가 제일 먼저 하면 생식 기능이 저하 생식 기능 저하 생식 기능이 제일 저하된다. 암소 대기 살찌면 수정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장애에 의해서 생식 기능 저하의 작물이 자라고 있다. 사이너스케이스 보면 조금만 잘못되면 잎이 꼬글꼬글해지고 포도 송이가 안 되지 덩크로 나가요. 다음에 나가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크는 거는 더 제일 우선이고 생식 기능 우리가 이게 안 좋을 때 열매 달아나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제일 떨어뜨려요. 이제 예제죠. 고온의 열상도 생식 기능을 많이 떨어뜨려 버려요. 덩크로 나가면 살고 고추는 키가 크면 산다. 지금은 이 고추가 맺고 있다. 그죠? 얘기죠. 고온 열상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고온 열상이다. 여기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사이마스케치 덩굴이 나가다 이파리 꼬리지면 포도송이 수징이 안 돼요. 달려도 쬐끄만한 게 달려요. 알이 일단만 크게 돼야 돼. 요 쬐끄만한 게 잃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생식 기능이 장애 중에서 식물이 자라다가 어느 장애가 오고 열매가 열어야 되는 동일한 시점이 됩니다. 그럼 장애의 제일 큰 장애는 자기는 자라야 된다. 또 열매 열기 위해서. 그러면 이 기능은 자라는 기능은 힘이 강하다. 그런데 생식 기능 잎이 약하고 안 좋을 때는 열매를 제일 많이 안 열게 한다. 이제 이해되죠? 그 단감이나 뜰감이 대봉시 같은 거 요즘 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 대봉시. 대봉시가 왜 떨어지냐? 대가리 빨갛게 떨어있다. 그거는 온도. 고온. 고온에 의해서 과실 끝이 좁히다는 부위가, 대봉시가 이렇게 생겼다면, 요 끝이 빨개진다. 끝이. 대봉. 뭐,
꽃감, 예, 뭐 고종식 이런 종들이 고온 열상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왜 씨앗이 작을 때 떨어뜨리고 나무의 원천 힘에 따라 달라요. 힘에 따라서. 그런데 어릴 때는 떨어뜨리다가 씨가 좀 크면 안 떨어뜨리는 종이 있어요. 나무가 죽어도. 단감 부유종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죽어도 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씨앗이 작을 때 떨어뜨려요. 씨앗이 쬐끔할 때는 조금만 더 떨어뜨리는데 씨앗이 좀 크면 내는 죽어도 요놈만 살린다. 식물이 DNA 속에 그 결정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얘들아, 식물의 DNA 때문에 그렇다. 이제 얘들아, DNA. 그래서 중간 과정에 잘못되고 착화가 안 되는 거는 자라는 힘은 그 다음에 다시 착화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수 기능을 열매 맺는 것 떨어진다. 대봉씨가 지금 떨어지는 거는 잎에 질소비가 부족해지면 잎에 수분이 작아져. 수분이 작아지면 고온이 돼. 고온에 더워서 이걸 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결정해서 대봉씨가 낙과가 돼. 그 현상은 끝이 빨개진다. 그런데 질소비를 주면 이제 낙과 전에 대가리가 약간 빨개지면 요소를 주면 불레. 그러면 요소를 주면 대봉씨가 안 떨어져. 질소 부족 고온에 의해서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제. 근데 부유는 그런 길이 다르세요. 부유단감. 근데 우리가 대봉씨나 촌에 있는 옛날에 있는 단감도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그 우리 옛날에 모살 때는 다 그 조목으로 갔잖아요. 누가 아침에 한 바퀴 돌고 뒤에 가면 한두 개밖에 없어요. 먼저죠. 그게 왜 떨어졌느냐? 떨어진 원인이 고온 열상이랍니다. 고온 열상은 왜 생겼냐? 잎 함수량이 낮아서 생겼다. 잎 함수량은 왜 낮느냐? 질소량이 없어서 그렇다. 그죠? 질소량에 의해서 잎 두께가 얇으면 함수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단감도 하겠지만은 지금은 제가 하여튼 오픈 강의 뭐 요거 잠깐 우리가 잡아야 될 거 뭐 그런다고 깊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양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과의 원인은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가 내가 살자는 거거든요. 이제 예제죠. 대봉이 떨어뜨리고 꽃감, 고종씨에 다 떨어진 원인은 그런 자기의 생명력을 결정할 때 DNA가 대봉씨는 떨어뜨리고 내가 먼저 살자. 대봉씨는. 근데 우리가 부유는 안 그래요. 내가 죽어도 됩니다. 말라 죽어도 가물고 말라 죽어도 잘 안 들리지. 대봉씨는 조금 그러면 떨어뜨리고. 그 다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고추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뭐 이상한 데가 됐거나 이거. 이거 오늘 그 우리 그 회원들이 많아가 제가 기분이 좀 헷갈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네. 고추가 칼슘 결핍은 밀을 올리는 힘이 약해서 생겼다. 미느님이 약해서 생겼다. 칼슘 결핍은 결과물이고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질소비 양을 올려서 힘을 가하면 이런 고추가 끝이 굵은 고추들은 칼슘 결핍이 전혀 없어요. 계속 열어요. 근데 요게 초물은 자 보세요. 초물은 굵죠. 두물 가늘어지죠. 세 번째는 더 가늘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말라가지고 중간에 비틀어져 버려요. 그게 칼슘 결핍이라는 그 고추를 영양 분석에서 생긴 일이지 치유법은 그게 아니다. 치유법은 처음에 쓸 때
토양에 쓰는 비료 12량만 자라면 된다. 속효성 줘서 퍼뜩 떠서 녹았다. 처음에 주니까 이 고추가 먼저 심었던 거지. 요것들이 자라면서 처음에 요놈 굵은 놈 열고 그 위에 가는 놈 열고 요놈들이 먹으니까 그 위에는 더 가는 게 열었다. 요게 열었다. 요놈은 영양을 채울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뭘, 얘는, 요놈은 땅땅하게 먹고 왜 먹느냐? 요 밑에 놈은 먹을 수 있느냐? 고추 꼭지가 굵어가지고 영양을 막 땡겨 먹어요. 요 쬐끄만 것들 어떠냐? 아직까지도 니는 내가 없어져도 괜찮다. 이 고추는 DNA. 니가 죽어도 얘는 씨가 다 된 얘를 키운 거죠. 키우는 결정을 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 밑에 놈 얘만 영양을 잘 먹어 고추가 되지. 위에 놈은 요것까지도 키워요. 약간 기특해도. 요 놈을 얘는 빼가 안 주겠죠. 왜 안 줄? 안 줘서 안 준 게 아니고 요거는 꼭지에 관이 적게 만들어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옛날에 여치기 아니죠? 장난 여치기에 옆구멍 있죠? 그러면 고추가 아래여서 굵은 것들은 관이 굵어서 그냥 막 땡겨 먹어요. 나무고추가 땡겨 먹어요. 그런데 위에서 적은 것들은 아직까지 관이 영양의 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영양이 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영양을 못 가져가요. 여치기 할 때 구멍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이 고추는 영양과 수분을 공급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비가 오다가 갑자기 햇빛이 나면 어떻게 돼? 시들죠? 시들은 원인은 뭐냐?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잎 두께 얇은 거 어디냐? 비료량이 되어서 그렇다. 자, 그러면 비료량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우리가 이 식값에 가는 것 같으면 고추를 우리가 3월달에 그 두둑 만드나요? 몇 월달에 두둑 만드는 거죠? 이 고추 4월달에 자 여기 3월 말 4월 초에 고추 두둑을 만들었다. 예, 고추 그 봄밭을 만들었다. 그럼 이 봄밭 만들 때 비료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결정권이 바뀐다. 우리가 21다시나 17다시 조금 줘놓고 비료 줬다. 그럼 비료가 너무 작아서 안 된다. 네. 고추 전용 비료도 나오고 감자 전용 비료도 네, 그럼 10대는 좀 안 돼. 양이 너무 작아서 그렇다. 실수한 양이. 죄송합니다. 전화기 켜놨다 적거든요. 질소 함량이 그러면 우리가 두둑 만들 때 비료를 얼마를 줬느냐? 비료량을 100평당 10kg 줄 거냐, 20kg 줄 거냐, 30kg 줄 거냐, 50kg, 100kg 줄 거냐 이래 나오는데 이 비료는 장애가 없어야 된다. 공기로 가기 때문에. 그럼 장애 없고 비료가 유지되는 비료가 뭘까? 완효성. 전천이 녹는 비료. 완효성 비료. 완효성 비료는 얼마를 먹고 이 식값에 견딜 수 있느냐? 완효성 비료는, 22%짜리나 18%냐, 이런 프로스가 있어요. 올 코팅도 있어요. 누버에서 나오는 거 올 코팅. 그건 30%에 뭐 10에 8이 1이 될 거예요, 아마. 올 코팅도 있어요. 그럼 고추가 칼슘 결핍 없이 잘 되려면 올코팅 비료를 100평에 3포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나요? 그래서 트랙터 로타리 치고 갈리기 로타리 치는 밭 깊이에 따라서 비료의 분포도가 다르다. 깊게 가려한 거와 얕게 가려한 거는 비료량 차이를 줄여야 된다. 되겠죠? 그쪽에 뒤에 요 안으로 들어있어. 그 또 다른 분이 오면 그거 못 앉으니까. 그럼 안 돼요. 예. 안쪽에 자리 세 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효성 비료의 어떤 성질의 비료냐? 완효성 비료. 완효성 비료를 100평당, 2포 정도. 2포라는 거는, 100평당 400g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평에 400g의 비료를 완유성을 줬을 때 우리가 칼슘 결핍이라는 건 안 오는 게 맞다. 비료를 한번 보면 우리가 21-17 비료는 질소가 아주 적은 비료다. 우리는 이게 비료값이 좋다고 썼는데 분석하면 칼슘 결핍이 일어나는 비료다.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 요게 암모니아 대질소는 가스가 날아가면 얼마가 되느냐? 30%를 빼면 14.7%밖에 안 돼요. 예. 14.7%. 안에 두 개 비었습니다. 여기도 한 개 비고 세 개 됩니다. 14.7%의 질소를 가진 비료다. 30%가 가스 날라가서 우리가 비료를 줄 때, 예, 30% 가스 날라간 거 요거 때문에 우리는 고추 두둑을 만들어 가지고 넣게 심은 거예요. 그럼 시간 두는 거죠. 30% 가스. 이제 예제죠. 30% 가스가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가 NK 비료는 18-0, 18이 그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되면 질소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4.7에 17, 17, 그러면 인산 발이가 과다돼요. 토양에 우리가 21나시 복합이 질소가 많다고 안 쓰는데 이거보다 질소 출치가 더 높은 걸 써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곡식이 잘 된다. 인산 발이 과다는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요. 잎이 노리딱하게 얇으면서 더위를 많이 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NK를 가수원에 지금 주면 어떻게 되느냐? NK를 주면 12.6%의 질소가 되고 18이에요. 가리가 많기 때문에 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 낙과 대봉에다가 대봉실에다가 NK를 뿌려주면 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쌀맞게 사과밭에 지금 NK 비료를 주면 나빠져요. 그건 왜 그러냐? 하우스에 더운데 질소량이 적어서 그래요. 쌀맞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주고 복합 비료를 이때까지 줘놨다면 요소만 줘도 좋아져요. 요소만 주면 포달이 당글당글 해버려져요. 왜 그러냐? 질소 수치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소 수치에. 질소 수치. 그래서 지금 NK 비료를 주면 우리 가온의 농작물들은 나빠진다. 가리, 가다, 열성이. 벼가 비료 주고 나니까 큰 거죠? 훅 크죠? 벼 농사에 비료해서 비료를 계산해서 우리 농작물을 재배하면 실패다. 벼 농사 짓는 거를 기준값을 잡아서 우리 일반 농사를 지면 100% 실패입니다. 예. 볼펜 필요한 분은 요리 돌리가 하나씩 가지. 하나씩 가지고 요리 돌리죠. 돌리가 이렇게 돌리죠. 벼 농사는 저리 뒤로 한 바퀴 돌리죠. 필요한 분. 저리 뒤로 돌리가 한 바퀴 딱 돌리죠. 하나씩 내고. 벼 농사에 비료가 줬을 때 키가 큰다고 해서 비료가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 둘러봐야 되거든요. 근데 비료가 적어서 큰 거지 비료가 많아서 큰 거 아니에요. 결코. 고추가 지금 요놈이 키가 큰 게 비료가 많아서 큰 게 이거 비료가 작아서 큰 거예요. 적정 이식값이 안 됐기 때문에 키가 컸다. 그래서 계절의 이식값을 여기다 개발해놨습니다. 그죠? 이거 이건 이 계절의 이식값을 자세히 보면 온도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온도에. 계절의 이식값은 온도에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온도에. 그래서 여름에 가수원이나 작물에 NK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우리가 가리 주비, 염화가리, 항산가리 주비도 역시 마찬가지. 가리. 이거는 고온에
아주 취약하다. 그래서 본이라는 것은 어느 거를 말하냐면 본은 계절의 온도가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한 대한 대서 소서 뭐 이 차이를 보면 1월 15일에서 7월 15일 우리나라의 고는 7월 15일 저는 1월 15일 계절의 축이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계절의 축은 여기입니다. 계절의 축이 있어야만 우리는 농업의 중심이 되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은 계절의 축과 계절 변화의 이식값을 합성해야 되거든요. 계절의 이식값을 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농사에 잘 되고 온다고 받겠다. 근데 이건 비료의 양이지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또 어느 놈이 나타나냐면 토양의 양질성 응집력 벼농사를 지으면 모래땅에 있는 벼농사 지은 거는 안 먹어 팔아버려 찰땅에 지은 벼는 우리가 식량을 해 정확하죠? 모래 알갱이가 크니까 같은 양의 비료를 줘도 흡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양에 따라서 비료 주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사과밭이나 이런 비료를 줘보면 용탈이 심한 거, 알갱이가 큰 토양, 3배 차이 납니다. 토양 입단이 큰 데는 자주 해야 된다. 우리 그 대표님 농장 같은데 파면 항토. 요거는 딱 들고 있어. 올게 비료 좀 전하면 내년에도 딱 있다. 내년에 농사는 올게 한 팔고 싶어 지어놨다. 왜? 비료가 딱 요 담겨있잖아. 항토기 때문에 딱 내려가다가 담겨있다, 비료가. 그런데 이놈이 땅이 모래나 뭐 이런 물구나 저 밑에 너무밭에 나온 거. 그런 땅에는 용탈이 되고 나간다. 그래서 비료는 적정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의해서 바뀐다. 그래서 요즘은 비료가 기능성 비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완효성 비료가 좋으냐 속효성 비료가 좋으냐 또 다르겠죠. 가리는 주비는 좋은 건 맞으나 온도가 낮을 때는 좋은 건 맞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모래가 적게 있어야 양이 쭉 줄어들어야죠. 온도가 높으면 같이 올라가야 돼. 온도가 낮으면 같이 가야 돼. 온도가 높으면 뚝 떨어져야 돼. 이게 올라갔다는 장애야 돼. 그래서 가리는 가리는 고온이래. 요놈은 온도를 올린다. 온도를 올려. 겨울에 온도 올리면 좋겠죠. 겨울에 하우스 딸기 주면 좋은 놈이에요. 봄 돼서 딸기밭에 가리가 많았다. 이놈은 멀큰멀큰 따자마자 물 끓여버려. 딸기 안 왔습니까? 손딸기. 산딸기 똑같은 놈이에요. 저는. 산딸기 똑같아. 이 딸기든 저 딸기든 소주 먹으면 여름이 타버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소주 하나 먹자 그러면 아이 사람 더워서 안 물난다. 덥다 안 물난다. 그 뭐겠습니까? 회전력이 빠르다는 거죠. 회전력. 가리가 회전력이 빨라서 생식 기능이 있다. 영양이동. 자, 영양이동과 생식이 있다면 이 영양이동과 생식이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런데 얘는 여름에 아주 적게 있어야 된다. 겨울에는 달라붙어야 된다. 이 차이. 그래서 겨울에는 가리가 가까이 있을 때나 전체 양에 여름에는 많이 적어야 된다. 이 차이. 그래서 여기에는 가리는 과실색을 색상은 누리끼리하게 나와요. 맑은 색이 안 나옵니다.
고유의 색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사과색을 빨갛게 내는 거에 대해서 주력한다면 질소량이 많아요. 요게 한 따라 이제 좀 됐는데 요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단단하고 그렇다는 건 질소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색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소분이 없는 것들은 색에서 문제가 있다. 가을에 원옥순 기류를 해놓으면 봄에 수확을 한 산딸기 같은 경우에 봄에 그 영이 그 가리가 영향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럼 원옥순 가을에 주는 가을에는 비료를 주지 마라 그랬죠. 가을에는 가을에 감사비로 주지 마라. 독약이다. 단풍만 드리고 그냥 가야 돼. 곧 좀 있으면 산딸기 단풍 드리잖아요. 그냥 가야 돼. 예. 그래서 봄에 과실이 물러지는 거는 영양 이동이 빨라서 너무 많이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 이동 속에서 이 영양 속에서 질소분을 가져가면 간단해요. 올해 5월달 6월달에 복숭아 밭에 요소비로 추비를 계속 지켰어요. 복숭아 색깔이 더 좋고 단단해요. 보글이 좋아요. 어떻게 복숭아가 요소를 먹고 더 단단해지겠습니까? 요 원리 때문에 그래요. 가리 가다에서 일어납니다. 영양을 축적해야 될 때 일부는 멈춰야 될 때도 있어요. 사과를 키우고 있는데 얘를 사과 식상에 누룽색 나는 가리가 좋은 거예요. 아주 소량으로. 많으면 나빠져요. 여기는 과실 낙과도 돼요. 사과 같은 건 낙과 돼요. 그 다음에 영양이 중간에 모이가 고두도 생겨요. 이 원인은 전 다 온도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과가 다 컸다 생각하면 열매가 씨가 다 익었으면 컸다 생각하면 끌어가버려요. 떨어뜨려버려요. 그런 이런 영향이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질소분은 어떠냐? 질소비는 저온이 돼. 그럼 우리가 봄보다는 저온이 좋겠죠. 여름에 과일이 잘 커요. 여름에 이런 이식값에서 저온이 되면 좋다. 저온이 되면 과실이 잘 커요. 함수량이 높아져요. 저온이 되면 성장을 잘한다. 성장을. 근데 성장을 잘하고 잎 두께에서 잎 두께가 두꺼운다. 잎 두께가 두꺼워 있다는 질소가 역녹사량을 만들어서 잎이 두꺼워져서 가뭄 피해를 적격하다. 가뭄. 근데 비료를 질소를 주니까 가뭄 피해를 적게 받죠. 안 그렇습니까? 올게 비료 많이 주니까 가뭄 적게 받죠. 감밭에 물 안 줬잖아요. 물 안 줬는데 감밭에 물을 경사가 심하고 안 되는 한껏당 물론 약간 수분기는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는데 다른 집보다 적게 시들죠. 안 시들 거예요. 산기 별로 없어. 그렇죠. 요거 때문에 그래요. 비료를 값을 높여버리니까 질소비를 높이니까 감이 이슬을 먹고도 수분을 늘려버려요. 질소를 소화시키자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수분을 잎이 땡겨가지고 잎이 두꺼워져요. 근데 옆집에는 물을 줘도 잎이 안 두꺼워져요. 그런 경우 보시죠.
물을 아무리 줘도 잎이 안 두꺼워져요. 물은 잎의 두께를 하는 게 아니고 가뭄을 피해를 막는 거예요. 피해를 막는 거지. 잎 두께를 두껍게 해가지고 이슬이라도 먹고 가뭄 안 타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슬을 먹어버려요. 이슬을 먹어버리면 그러면 이슬을 먹고 잎이 두꺼워져요. 그 대산이 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자기 이놈이 식물은 DNA상 모든 자연의 힘을 다 써요. 자연의 힘을. 온도 편차에서 밤낮 온도 편차에서 잎에 이슬이 맺혀요. 그렇죠? 가보시죠. 이슬이 맺히니까 잎이 살이 쪄버려요. 왜? 질소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질소를 먹고 소화식 감이 크고 있다죠. 다른 집에는 감으로 감이 안 큰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비료 요소를 줘놔야지 감이 쑥쑥 커요. 물을 안 줘도. 그건 뭐냐? 이슬을 먹고 커요. 감으로도 밤에 이슬이 온도 편차에서 온도 편차가 생기면 이슬이 생겨요. 이슬이 생겨요. 10몇도 이상 차이가 나면 밤 온도가 내려간 정점에서 나무가 몸이 식었다. 그럼 아침과 그 사이에 온도 올라가면 대기 온도 올라가면 잎이 이슬이 맺혀요. 온도 편차에서. 우리 주전자 물 떠나면 이슬이 맺히잖아요. 여름에. 그럼 우리가 물 떠온 물이 몇 도냐. 옛날에 주인자 물을 떠놓으면 주인자 물 온도는 18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낮 온도 30도 넘게 되면 이슬이 맺혀요. 그러면 12, 3도 차이가 편차가 생겼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로에서 이 질소를 준 감나무는 감에서는 잎이 두께가 두꺼워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질소비를 앞으로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과하면 또 나빠져요. 과하면. 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실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실을 측정해서 비료 값을 맞춰주는 거죠. 지금 다 감바지 이실이 얼마죠? 1.5에서 1.8. 1.5에서 1.8. 자, 1.5에서 1.8. 지금 1.5에서 1.8이면 이 자리 들어가죠. 공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에 잘 견딜 수 있는 조건의 단감의 이식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뭄을 안 타는 거죠. 요소 몇 번 주고 복합비료 몇 번 줬습니까? 복합은 안 주고 네. 성장 N 밑비라 기비하고 여기 그 13이면 그 18이면 18. 아, 18. 네. 18이면 요거하고 14.14%짜리 그러고 그 명품 300 예. 명품 300은 질소 함량이 30%. 30%. 자, 그다음에 요소. 예. 요소 주고. 그다음에 성장 N 플러스 주고. 성장 N 플러스는 18짜리. 자, 18에 요 14밖에 안 남아요. 질산태가 30%, 암모네태가 하면 여기 14% 나옵니다. 자, 전체의 비료를 보면 이건 질소비가 하나예요. 구성되어 지금 이 비료가 구성이 14%의 질소와 30%의 질소와 요걸 암모네태이기 때문에 요것도 30% 속을 그럼 20%의 질소가 나와요. 37% 빼면 46%는 약 뭐 이것도 한 30% 나와요. 그럼 성인 전체 비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질소는 이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수원에 뭐 14%짜리 10몇 프로짜리 비료 줘놓고 비료 줬다 그러면 안 맞죠. 가수원 농사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왜? 여름에 고온장이 고온이 올라가고 잎의 함수량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이해되죠? 우리가 21-1은 속효성이에요. 빨리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다 속효성이에요. 속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속효성이 질소 함량이 높고 횟수가 자주 되어 있고 이 땅 자체가 항토가 돼가지고 용탈이 안 됩니다. 그 땅을 옛날에 가수원에 옛날에는 구덩이 팡 파놨기 때문에 그 자리 주면 땅이 비료가 딱 들어앉아 있어요. 감은 뿌리가 잘 안 생겨요. 감은 뿌리가 멀리 가 있고 잘 안 생겨요.
근데 포도나 키위라든지 제주도 밀감 탱자뿌리 얘들은 청근순이고 뿌리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종이 많아요. 고추도 가까이 있는 종입니다. 가까이 있는 종들은 비료를 줄 때 될 수 있는 완효성의 질 소비를 맞춰줘라. 안 그러면 양액이나 꾸준하게 줘야 된다. 그래 장애 없다는 거예요. 다 먹고 없어지면 장애 일어나요. 고추 칼슘 결핍은 비료 부족에 의한 시드름 현상이다. 이제 이해되죠? 그 시드름 현상은 왜 왔느냐? 뿌리에서 미는 힘이 약해서 고무 풍선이 안 부른 것과 같은 논리다. 그래서 지금 단감에 비료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줬다면 이해를 못하죠? 네 번을 줬는데 요소로 추비를 하고 맹품 330% 질소로 추비하고 우리가 비료 포대에 18%짜리 성장 N 그 다음에 맹품 300 질소 30에 인산 10에 가리 8에 요소 46%에요 거기다가 또다시 성장 N 18%짜리 그러면 질소 함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리양은 엄청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잎 두께가 두껍다 그래서 과일이 잘 큰다는 거죠 더위하고 무관하게 자라는 그러면 고온 열 상대인 거 있잖아요 일소 현상 안 생기죠 그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올게 1등 하겠습니까 이미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겸손을 말씀인데 이미 정해져 버려요 바지가 부러져서 못 살지 팔을 초대면 부러지거든요 감이 제일 어려워요 감은 5월 20일까지 거의 뿌리가 안 나와요 나무는 다 커 있는데 뿌리가 없어요 말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감나무 묘목을 30년을 팔아봐도 감나무에 순이 나와도 뿌리는 안 나와요 사과나무 펄고 복숭나무 펄고 자두 뭐 이런 거 팔면 이파리 안 나와서 뿌리 나와 있어요 쇠뿌리가 나와요 근데 감은 책자에도 5월 20일, 15일, 20일 온도가 몇 도 이상 돼야 나와도 있거든요 온도가 10몇 도인가 뭐 약 10몇 도 이상 돼야 그러니까 감은 대과를 만드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황금마농법 제가 개발하는데 32년 세월이 걸렸어요 제가 단감 농사 지었기 때문에 비료를 아무리 갖다 줘도 봄순 크는 시기에 안 먹었다는 거죠 그럼 봄순이 멈췄죠 그럼 과일은 작게 만들어져요 다르죠 하여튼 오픈 강의는 맛보기 요 정도 되겠습니까 예. 요게 제가 32년 내공입니다 하여튼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6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해를 못할 정도 있는 거. 예.